안녕하세요. KT 로스터에서 탑을 맡고 있는 스냅 송경호입니다. 이번 시즌 2라운드를 하면서 목표는 이제 우승이지만 좀 이번 시즌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경기력이 쭉쭉 올라와서 결승을 가게 되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건 저희 팀원들끼리의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. 항상 이제 전부 다 기량 정말 좋은 선수들인데 이게 팀원들 간에 호흡이 안 맞다 보니까 어떤 선수는 그 기량을 다 뽐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수는 좀, 그런 선수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2라운드 때 힘들었던 것 같고 이제는 좀 호흡이 서로 많이 잘 맞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아요. 일단 미드 정글 위주로 이제 게임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고 게임을 했고요. 그리고 저는 사실 1, 2세트처럼 좀 압도적인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실수만 저희가 안 한다면. 그래서 1경기 때 좋은 경기력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저도 후반에 정말 좋은 피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지금 선픽하기에도 굉장히 무난한 챔피언이라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잘 묻어갔던 것 같아요. 팀원들 사이에서. 저도 그렇고, 왕호도 그렇고, 굉장히 잘 묻어갔고, 또 결승전에서 좀 재밌는 또 경기, 1, 2라운드 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. 그래서 또 재밌는 경기, 멋있는 경기 같이 펼치고 싶어요. 일단 후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고, 좀 라인전 압박을 강하게 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. 프로핀 선수는 이제 좀 라인전 안정적이게 하면서, 탱커류 챔피언을 잘 다루고 좀 한타에 집중하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선수 다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장점들을 제가 둘다 이렇게 좀 흡수를 잘해서 결승전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좀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. SKT는 나의 적, SKT 꼭 이기고 싶다. 좀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. 작년 이제 캐스파컵에서 한번 잡았었기 때문에 사실 뭐 SKT에 대한 뭐 두려움 같은 건 없고요. 이번 스프링은 굉장히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. 경기 재밌게 좀 즐거운 경기 같이 하고 싶고 5세트 다 나왔으면 좋겠다. 화이팅! 이제 1라운드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또 2라운드에는 굉장히 또 저조한 성적을 거뒀었거든요. 그래서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런 걱정과 응원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렸는데 결승까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좋은 경기력으로 꼭 우승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